장풍은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경기도 지사 이재명 그 뭐 욕설을 한 거 그런 카리스마도 있어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름이 윤석열인가. 예, 예. 국민의힘 대선. 예, 예. 그런 분도 뭐 장모 부모님의 죄를 가지고 아들한테 너무 덮으시고는 안 되니까.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? 정치인으로 제일 중요한 자질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. 아, 정치인이 제일 명심해 있는 거는 탄소. 안철수를 만나겠다고 했더니 안상수 씨가 왔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건 한 90%는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올해 대선은 어떤 국민의힘의 당 대표와 대변인을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국민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물갈이를 오는.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나이도 좀 그런데 지금 총재님은 내가 발차기 하는 거 봤죠? 뭐 이준석 대표보다 더 젊죠. 요즘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걸그룹이 있다면? 그때에서는 그 가운데 내가 서가지고 한번 하면은 그 뭐 영적이 되는 제가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예, 이걸 너무 분리시키니까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한다. 혹시 저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는지? 제가 세금 내기 한 50억 냈어요. 세금만 50억? 종합소득세. 아, 종합소득세. 아, 그런 거는 좀 비밀이 있죠. 인간들은 지능이 100이기 때문에 램 수면을 해요. 근데 지능이 제 같은 경우는 무한대기 때문에 눈만 감았다 일어나면 잠을 다 잔 거예요. 그렇지. 혹시 장풍도 쏘시는지 궁금하다고. 장풍은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. 장풍이나 축지법이나 이런 거는 누구한테 배워도 되는 스승만 있으면 되는 게 기의 수련이고 영은 수련 자체가 없어요. 그런 건 없죠. 없죠. 예. 고등학교 때 내가 피를 많이 빼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낮에 공장 다니면서 야간 학교를 가려면 저녁을 못 먹습니다. 항상 하루에 뭐 밥 한 끼 이리 먹다 보니까 많이 쓰러지는 뭐 한 2, 300번 쓰러졌겠죠. 뭐 길거리 가다가 그냥 쓰러지고 이런 걸 많이 있었어도 아파서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걸그룹이 있다면 뭐 요즘에는 이제 음악을 안 하지만은 요즘에는 저 아이돌 남자들이 뭐 대세잖아요. 예. 남자들이 국제적으로 뭐 싸이가 했다든지 BTS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해보면 좋죠. 그 가운데 내가 서가지고 한번 하면은 그 뭐 영적이 되는 제가 그러면 아마 시청률도 몇십 배 올라갈 거야. 그런 이제 재밌는 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재밌는 거예요. 그 다니면서 노래를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 세계 인류에게 굉장한 그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?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뭐 폐지하고 예. 여성부는 폐지하고 예, 예. 통일부 폐지하고 예, 예. 그 남녀 인권도 이제 젠더 개념으로 예. 우리가 하나의 이성적이 아니라 예. 하나의 남녀가 실제는 뭐 동일하게 바라봐야 된다. 예.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남녀 화장실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. 예. 남녀를 왜 구분하냐? 뭐 이래가지고 남자 화장실 옆에 여자가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 옆에 남자가 들어가고 이걸 너무 분리시키니까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한다. 혹시 저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재테크는 내가 예. 강의해서 예. 하늘공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죠. 네. 수입이니까 작년에 제가 세금 내기 한 50억 냈어요. 세금만 50억? 종합소득세. 아, 종합소득세. 그렇죠. 50억.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 중에 예. 1위 했죠. 1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1년에 한 2-300억은 내지 않을까. 나중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을 해서 버는 돈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더 많을 수가 있다, 나중에. 나중에는 그렇다는 거죠. 장기적으로. 그러니까 국가가 이익이죠. 그때 그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, 경기도 지사 이재명. 그 뭐 욕설을 한 거, 그거는 누구나 감정을 더듬으면 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카리스마도 있어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.
뭐 자기한테 누명을 씌우면 욕설도 할 수 있다. 이름이 윤석열인 거예요. 예, 예. 국민의힘 대선 예, 예. 나오는 그런 분도 뭐 장모 그걸 가지고 유난히 언론에 띄운다거나 그런 행위는 부모님의 죄를 가지고 아들한테 너무 덮어씌우는 건 안 되니까 보기가 안 좋죠.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만큼은 청렴하다고 봐요. 이재명 씨도 안철수만큼은 청렴한데 다만 기성정치권에 들어가 있고 이제 안철수는 그게 융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 기성정치권에 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죠.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 생각하시죠? 정치인으로 제일 중요한 자질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. 네, 깨끗한 게 아니고 네. 정치인이 제일 명심해야 될 거는 탄소. 탄소요? 이 탄소 양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자. 그 다음에 탄소 양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마인드. 그러나 그 다음 도덕성은 한 세 번째 정도 된다고 봐야죠. 제가 왜냐하면 저탄소를 주장하고 또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이유는 교육이 망가진 거예요. 뭐 체육 시간에 수학해라 뭐 이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, 과학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이런 걸 애들이 몰라요. 이런 작은 정자가 여성 몸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서 애가 돼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안 보이는 세계 이런 신비스러움을 애들은 잘 몰라요. 그렇게 그걸 알면은 친구끼리 서로 존경하게 되고 이러는데 남의 인권을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여성을 성폭행하고 뭐 이러겠죠. 안철수를 만나겠다고 했더니 안상수 씨가 왔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건 한 90%는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게 영적인 힘이요. 그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작동하는 겁니다. 내가 아니 안철수를 좀 보자고 했더니 안상수 씨가 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? 알겠습니다. 올해 대선은 어떤 국민의힘의 당 대표와 대변인을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. 당 대표를 뽑는데 국회의원들을 다 제치고 36살짜리 청년이 됐어요. 그다음 당 대변인을 뽑는데 국회의원들 다 141명 제치고. 거기에 기라성 같은 사람 중에 26살 먹은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됐어요. 이건 뭐냐면은 국민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물갈이를 원합니다.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런 모험을 했는데 우리도 한번 모험을 해야 된다.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젊고 그런데 지금 총재님은 근데 나는 나이는 있지만 마음은 이 뭐 내가 일하는 모든 거 보면 내가 발차기 하는 거 봤죠? 뭐 이준석 대표보다 더 젊죠. 제가 발을 차면은 날릅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뭐 키가 큰 사람도 그 위에 사과 얹어놨고 머리를 안 차고 사과만 차요. 예? 그 일부러 웃긴다라고 머리를 찰 때도 있지 일부러. 제가 좀 키가 커서 네, 키가 좀 여자 다시 걸 다리를 안 앉아 있다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앉아 있다 일어나니까 불발이 이제는 때가 됐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안 되시면 어떡해? 내가 이야기하죠.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사촌이 논산만 배합한다. 이걸 우리 국민이 고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하면 다른 후보가 대통령 그러면 축하를 해줄 뿐이지. 축하를 해주지. 뭐 내가 뭐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거나 뭐 괴롭거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내 지지자들 내보고 욕을 해도 나는 관계없어요. 외모 관리 같은 건 따로 하시나요? 따로 하는 건 없죠. 나는 그런 건 없는데 마음이 모든 사람을 사람을 보면 즐겁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일단 그 그늘진 곳을 안 본다는 거,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. 여러분을 보면 에너지를 받아요. 내가 국민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항상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. 그게 얼굴이 늙지 않는데 무슨 특징이 있을 겁니다. 그런 거는 좀 비밀이 있죠. 저는 밤 새벽에 한 5시 일어나는데 잘 때는 2시쯤 자고. 근데 여러분처럼 수면을 안 하고
인간들은 지능이 100이기 때문에 램 수면을 해요. 그런데 지능이 제 같은 경우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지능이 무한대입니다. 무한대이기 때문에 램 수면을 안 해요. 비렘 수면. 그냥 눈만 감았다 일어나면 잠을 다 잔 거예요. 그런 식이죠. 내가 거기 들어간다면 20%는 되죠. 그래서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지지율이 낮다가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. 그게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. 아 이제 1억 받았구나. 아유 이제 우리 가족 5명 5억 들어오는구나. 아유 이제 매월 150만원. 아 이제 괜찮네. 이렇게 글 쓰고 싶으면 글 쓰고 노래 만들고 사람 노래 만들고 뭔가 좀 자유로움이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. 예, 대통령 후보는 예, 대통령 후보 유세 기간에 뭐 서로 견주어 가지고 대통령이 예, 되는 게 아니라 예, 예. 그동안에 살아온 그 바탕을 국민들이 예. 지켜보고 찍는 예, 거니까 예, 예, 예. 이미 선거는 끝났다고 봐요. 예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제품을 백화점에서 살 때 그 제품 당장 보기 좋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. 이 제품이 친환경이냐 어디서 농사 지은 거냐 뭐 어디서 온 거냐 이미 그 제품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와 같이 백화점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. 진열장에서. 대통령 선거는 진열장이야. 선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미 그 사람들이 살아온 검찰총장이 윤석열 씨가 살아온 그 길이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길이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살아온 길이 그게 훌륭한 길이고 또 허경영 씨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인가 서로 봐서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좋겠는가 예. 뭐 국민이 판단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.